속옷을 먹기 위해서. 어, 맛있는데요? 피디님 이거 다리 하나 드세요. 저 다리 잘 안 좋아합니다. 아니 뻑뻑살 싫어하신다면서요? 아, 저 날개 그 부분에서 갈라가지고. 안녕하세요. 오. 지금 딱 배고픈 시간입니다. 네. 딱 점심 시간쯤인데 아침을 치킨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? 그렇죠. 이제 전에 먹었던 치킨이 아, 거. 저도 그런 적은 있는데 이 시간에 시켜 먹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그때 저희 팬미팅 할 때 퀴즈에 치킨 먹방이 있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서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치킨을 시켰어요, 여러분. 그 어제가 또 촬영의 기준으로 초복이었잖아요. 어, 맛있어요. 네. 닭 드셨나요? 치킨 먹었습니다. 어? 오, 또 치킨 드시는 거예요 그럼? 괜찮습니다. 아, 선생님께서는 1치킨 하시는 편인가요? 네, 전 1치킨을 합니다. 아, 1인 1닭은 공식입니다. 저는 1인 반닭. 반닭? 네. 네. 저희 먹방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. 많이 먹고 뭐 하는 걸 떠나서 먹으면서 여러분하고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. 근데 오늘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치즈볼인가 보네. 보이세요? 아직 따뜻해서 김도 나요. 보이세요? 드셔보세요. 치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지 마시고 저처럼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괜찮죠? 아, 그거 좀 하지 마세요, 진짜로. 맛있습니다. 뻑뻑살 좋아하세요?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? 저는 부드러운 쪽을 좋아합니다. 다리 먼저 먹겠습니다. 저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. 아. 저희 고모가 치킨집을 하셨어요. 오. 그래서 그 튀김기 옆에 붙어 있어요. 어린 시절에. 왜 붙어 있냐면 이 튀김옷을 먹기 위해서. 아, 맛있는데요?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. 닭 키우는 집에 시집 가고 싶다고. 장기장. 어린 마음에 그럼 닭을 매일 먹을 수 있지 않냐며 순수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갓 익어서 진짜 부드럽네. 저같이 이제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많이 혼나거든요. 네. 모든 음식에 뼈 있는 거는 잘 못 발라먹고 사이사이 살 못 발라먹고 이러면 혼나거든요. 저도 그런 건 잘 못했어요. 원래 후라이드를 좋아하세요? 네, 저는 후라이드 팝니다. 저도 후라이드 팝니다. 네. 여러분 그냥 드시는 후라이드인가요? 저는 머스타드 소스. 제 애가 좋아하는. 그렇게 찍어 먹고. 저는 원래는 후라이드에 소금 파. 근데 없어서 잘 먹습니다. 양념은 좀 잘 못 먹어요. 아, 맞아요. 요즘은 이제 워낙 치킨에 그 양념이 다양하잖아요. 맞아요,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음식에서 별로 없고 먹던 거에서 조금 그냥 달라지는 정도? 기본이 제일 좋습니다. 무이스웨 피디님. 저는 또 치킨 무도 잘 먹어요. 아, 그래요? 치킨에 무에 그 물 있잖아요. 국물이라 그래야 되나? 네. 그걸 버리냐 안 버리냐 이것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할머니랑 살 때 할머니 앞에서 치킨물 버리면 맨날 혼났거든요. 어른들은 그걸 왜 버리냐고. 그게 얼마나 갈증 해소에 좋다며. 어, 맞아요. 술 해장용. 아, 그래요? 다음날쯤에. 근데 저는 물을 먹는 편은 아니어서. 역시 탄산수 이런 것보다 탄산이 최고입니다. 저처럼 먹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. 껍데기 따로, 살 따로.
소리가 들리시나요? 바삭바삭한 소리? 촬영할 때 보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옛날 어르신들이 음식 가지고 막 장난치면 복 떨어진다. 맞아요. 그거 진짠가요?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니어도 복이 들어오진 않지 않을까요? 복스럽게 먹는다 이러면 복 들어오고. 그래도 복이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요? 다행이네요. 아, 오늘 그거 찍었어요. 한복 같다. 와. 이거는 뭐가 들었네? 치즈가 아니라 초콜릿하고 설탕이 섞은 것 같아요. 아 그래? 지금 DVD 관계자 분들 보일 수 있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우와 이거 보이세요? 와 몽쉘 같은 걸 따뜻하게 돌리면 살짝 이런 맛 나거든요?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맨날 초콜릿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데 초콜릿 먹으면 취하시는 분이잖아요, 피디님은. 아, 예. 그럼 취하실 수 있을 맛이에요, 이건.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새로운 맛도 아니고 그냥 먹어본 맛 같은 느낌인데 식감이 그냥 떡처럼 쫀득한 거? 피디님 이거 다리 하나 주세요. 저 다리 장난 좋아합니다. 아니 뻑뻑살 싫어하신다면서요? 아 저 날개 그 부분 있잖아요. 갈라가지고 발골하고 이런. 다리는 오늘 투다리 하겠습니다 제가. 투다리 관계자분들도. 먹으려면 진짜 제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. 그나마 양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음식? 광고 들어오면 진짜 많이 먹을 자신 있어요. 왜 자꾸 광고 그러세요? 광고에 한이 맺히셨어요? 혹시 기름은 아 맛이 진짜 기름은 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. 다음에 이제 먹방 할 때는 다른 먹방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도 배가 고프긴 했나 봅니다. 오늘 잘 드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배달 그 음식 종류 중에서 1위가 치킨이랍니다. 아 그래요? 네. 기름이 들어가고 튀김이 들어가고 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그 기름기를 쫙 빼는 것보다 볶고 튀기고 기름을 입히고 딸기인가? 고구마 아니야, 고구마? 아, 자색 고구마. 광고는 긁은 것 같습니다, 잘. 외관상으로는. 맛있네. 이렇게 들어있는데, 뭔가 슈크림 향 같은 거 나는데? 고구마가 아니야. 뭔가요? 이거 진짜 뭔가 슈크림 같은 비슷한 그런 맛 나지 않아요? 그쵸? 네. 슈크림 빵에다가 튀김옷을 한 번 더 뒤엎어서 기름이 좀 더 많은 그런 느낌? 딱 그거 같아요. 표현해 주니까 정확히 알겠습니다. 크림 같아요. 꾸덕꾸덕한 크림. 근데 고구마 맛은 아닙니다. 저는 어릴 때 음식 먹기 전에 이게 향을 맡아보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어른들은 킁킁대면 복 날아간다고 저희 할머니 그러셨어요. 킁킁대지 말고 휘젓지 말고. 응, 휘젓지 말고. 근데 대부분 어릴 때는 한 번씩은 낯선 음식을 보면 냄새라도 맡던가 한번 속이라도 이렇게 휘어져 보던가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? 네, 휘저으면은 바로 끝났습니다.
맞아요. 김치찌개인데 거기에 고기 찾느라고 막 휘저으면은 휘젓지만 안 하고 그러면은 몰래 이렇게 휘젓. 피디님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근데 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과학 시간이 나와서 비닐봉지 꼈는데 왜 안에 기름이 생길까? 진짜 그렇네? 왜 끼지? 이유가 있었는데 까먹었어. 근데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냥 평상시 생각 안 하던 그냥 번뜩 떠오르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? 그쵸. 영감. 응. 영감. 영감이 됐든 평상시에 내가 아 방해 꿈 같아. 아니 영감이라길래 4시 영감 한번 해봤어. 근데 그 영감이 딱 치킨 영감 하세요. 치킨 영감. 근데 선생님 그 영감이 네. 뭐 신이든 조상에서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. 저는 항상 주변에 이 조상님들이 만약 계신다 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면은 야 덕분아 너 이거 한번 해봐. 그게 어느 공간에서든 갑자기 나온다는 거죠. 근데 그건 있어요. 예를 들어 저는 신을 모시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애기씨가 유튜브 찍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. 신이 주는 느낌은 그냥 많은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걸 그러한 본질을 인간으로서 나의 하나의 수단으로 뭔가 활용을 하는 건 인간의 몫인 거고 본질을 주는 걸 나만의 이렇게 하는 거지 유튜브 이렇게 찍어봐 이렇게 편집해봐 그래봐 이러지 않아요.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본질을 유튜브든 또 책이든 뭐 아니면은 뭐 설교든 전파든 이런 수단은 이제 제자 스스로 정하는 거다. 사람 스스로 정하는 거다. 그쵸? 응. 그러면 왜 화장실에서 조상님은 왜 나한테 영감을 주죠? 영감을 떠나서 그냥 번뜩 예전 생각이 화장실에 집중할 때 나올 때 있잖아요. 그거는 잡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내가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으니까 조도 못 받아먹는 거고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서 그런 잡생각을 막 없애서 신이 뭔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걸 하나라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우리 나름대로도 치킨을 먹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디님은 삼천포로 이야기를 빠뜨리는 재주가 요즘 생기신 것 같아요. 오늘 비비큐 치킨 어땠나요?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저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. 뻑뻑살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닭다리살은 나한테 주고 닭가슴살은 드셔주시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? 바꿔서 먹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.